아, 김국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마이크 테스트 1, 2, 3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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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책, 국어 책, 수학 책. 라디오 스타 화이팅!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 지금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안 오죠? 뭐 가져도 돼요. 아, 이거 그냥 가도 돼요? 없어도 돼요. 예. 잠깐 없어도 돼요. 예. 아, 그냥 갑니까? 대세 지장 없어요, 대세. 원래 저희가 약간 입시 시작했잖아요. 대세 자, 라디오 스타와 함께라면 진지함을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하루 인생들이 뽑은 속 시원한 프로그램 1위!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방송 시간이 짧냐고요? 이건 무릎팍 하기 나름이에요. 아, 고품격 음악 전문 방송 듣는 TV 라디오 스타! 네. 야. 근데 뭔가 좀 빈자리가 좀... 예, 윤종신 씨가 진짜... 비웠어요. 사실 뭐 근데 뭐 잠깐 빠져도 뭐 대세는 지장 없습니다. 다른 방송 같으면 이렇게 뭐 MC가 한 명이 빠지면 늦게 오면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기다렸다가 일단 들어가거든요. 저희 담당 PD는 자, 갑시다! 아, 가면 근데 저는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 저희 네 명이서 예. 이렇게 매주 나올 것이 아니라 예.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쉬다 가거든요. 꿈이 괜찮네.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스케줄이 말이죠. 예. 스케줄 두 개잖아요. 네. 왜 늦으신 거예요? 왜 늦어요? 근데. 왜 늦으신 거예요? 아, 오늘 좀 안 막히던 길인데 막히더라고요. 저도 그 길로 왔는데요? 어디로 왔는데? 올림픽이요. 올림픽. 아니, 나는 그 내부순환도로. 지금 안 들리네. 아, 내부순환도로가 오늘 꽉 막혔더라고. 꽉. 야, 올림픽대로 타고 왔으면서. 예. 제가 조금 더 보려다가 그냥 급하게 들어왔어요. 껄끄럽더라. 뭐가? 대화들이 오가는 게. 매끄럽지가 못해. 그리고 우리 맥도 팍팍 끊기고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좀 이어지잖아요, 지금. 김구라 씨 얼굴 편해진 거 봐, 내가 보니까. 왜? 이 사람이 친 얘기 받아준 거 나거든. 이 사람 이야기를 야. 양성화해 주는 게 저거든요. 음성적인 멘트들이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 손님부터 모시겠습니다. 야, 오늘은 분위기가 더 좋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아름다운 곳에 지금 향기가 좀 느껴지고. 괜찮아요, 오늘. 한 분은 얼굴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한번 관능미가 보이는 분도 한번 생각해. 잠깐만. 네. 이분들 중에 관능미가 있나? 처음에. 이상한 상상을 하네. 보이더라고. 아, 오늘 봅시다. 늦게 급하게 왔는데 보이더라고. 오늘 의상을 보고 뭐가 관능미인지 한번 관능미. 봅시다. 한 분은 관능미가 없어서 생겼어. 그 표현을 책임지세요. 네,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남능미 씨 아니요, 관능미. 남능미. 남능미 뭐야? 남능미 탤런트. 미치겠어. 야. 하지마. 자, 정신은? 네. 아, 그래, 알겠습니다. 자, 소개합니다. 이 까만 천사 박정아 씨, 복근 천사 배슬기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관능미, 밖에서 얘기 좀 해봤는데. 박정아 씨가 되게. 배슬기 씨 관능미인데요, 배슬기 씨? 관능미. 오, 많이 변하셨어요. 네. 저도 관능미 좀 있는데. 생겼어요. 네. 있어요. 좀 있어요. 얼굴 좋아졌네, 진짜. 쌀포대기인가요? 아, 이런 걸 갖다 줬네, 우리 스테이리스트 분이. 네. 배슬기 씨 아직 그 순번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배슬기 씨가 친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우겨서. 아, 꽤 뒷순서에 있었구나. 예. 친해요. 말을 왜 더듬어? 아니요, 되게 친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나오고 싶다고. 아니 사실은 저희가 화한이라는 클럽이 있었어요. 맞아. 그거 얘기하면 민망해질 거예요. 아이고. 예. 예. 근데 이제 네. 이름을 좀 바꿔서 화장 안 하면 클나요 해서 화장 화한 그 해가지고 저희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어요. 누구 왜 그 멤버가요? 네. 지금 네 명이거든요. 누구? 네, 저랑 정원이랑 그리고 혜빈 언니랑 그리고 유민 언니랑 유민 씨. 네, 유민 씨. 아, 일본. 오, 아, 그분은 요즘 뭐예요? 어제 일본에서 열심히 드라마 촬영하고. 아, 그래. 유민 씨 들어오시지. 그럼 이왕 나오는 거. 아, 유민도 같이. 아니면 그분도 다 나오시면 괜찮은데. 너무 스타 지어보고. 뭐 배지기 씨가 뺏었다는 얘기는 아닌 거. 나쁘진 않아. 아니 그리고 거기 나쁘진 않대요. 뒷자리 두 개 이렇게 깔아놓으면 되니까. 유민도 진짜 괜찮은데.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순번을 이렇게 막 가릴 정도로 게스트가 줄을 섰나요? 아, 줄었어요. 진짜 아주 싹 컸네. 컸어요. 시청률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건데요? 그래서 뭐 얘기 듣기로는 올해 저 섭외가 끝났다는. 아, 올해 섭외가 벌써? 네, 마감됐어요. 아니, 본인이 직접 받으세요? 아니, 표정이. 아, 의상 벌써 자체가 초목과장 아니야. 네? 오늘 마감됐어요, 이번에. 네. 이제 들어가 봅시다. 네. 네. 슬슬 한번 시동 걸어볼까요? 네. 시동 걸어보세요. 시작.
나도 입장 난처잖아. 보기만 할게. 아, 얘 안 들리니까. 야, 그래. 어디 이상한 소리. 우리 얘기 안 해. 얘기 안 해. 우리 얘기 안 해. 아니, 아니, 아니. 이거 가지고 이겼어요. 나가요? 이거 다 나가요? 이거 말이 다 나가요? 잠깐만. 저희 둘은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내가 야 정원아 그것만은 안 돼 그것만. 야. 시간이 없으니까요. 빨리 좀 갑시다. 자, 빈티노 빈티노. 독하잖아, 독하. 다음 주에도 만나요. 제발! 이제 들어가 봅시다. 네. 네. 슬슬 한번 시동 걸어볼까요? 네. 네. 시동 걸어보세요. 시작. 자, 이번 순서는 아니, 야, 더 끌려가는 느낌이야. 아, 나는 이 방송이 제일 편해. 아니, 내가 지금 이거 입고 이거 하니까 좀 영업사원 같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자, 근황. 자, 자, 근황. 아, 근황 있어야 돼? 이거 해야 돼? 아, 원래 내비는 잘 안 맞으시죠?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근황. 더! 넘어가면 이렇게 힘들다. 네. 그래도 자, 요즘엔 대본 안 던지시나 봐요. 아, 요즘이요? 대본 게시판에 살 빠진 적도 있어요. 겁나서 못 던지더라고요. 살이 빠졌어요. 게시판에서 욕주님 먹고 네. 폭력적이다. 아, 그렇구나. 제가 듣기로는 네. 되게 무섭다고 네. 긴장하고 가라고 주위에서 완전 아유, 그런 조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얘만 조심하면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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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우리 박세기 씨는 굉장히 알죠. 안 돼. 아니, 박세기 씨랑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그래. 박세기 씨랑 프로그램 같이 했는데 박세기 씨랑 굉장히 친하고 우리 저 동현이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입니다. 오, 굉장히 좋아요. 예. 어떤 점이 좋대요? 그때 만났어요. 아, 그냥 좋대요. 전반적인 느낌이. 예, 그래서 사춘기인 거 벌써? 그렇게 보이지 마. 아니, 뭐 제가 어쨌다고요. 사춘기 하나 물어본 거잖아요. 애는 조심스럽게 다뤄주세요. 근데 아이잖아요. 근데 또 요즘 초등학생도 몰라. 이렇게 질문 잘 안 넘어가요. 네, 그래요. 자, 뭐 그래느냐 하시고요. 아, 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아, 네. 박정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 광고를 지금은 거의 뭐 광고 모델은 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요즘 좀 CF가 뜸합니다. 인지도가 그냥 시계말에서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요즘에 그래서 다시 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 중이고요. 네. 그리고 뭐 휴대전화 광고 한 2년 정도 했으니까요. 네, 오래 하면 또 미안하잖아요. 차세대 우리. 근데 그분들은 지금 계속 하던데요, 지금도? 그러니까요. 본인이 했던 광고가 TV 만 잘하는 게 딱 나온다고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나도 좀 오래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 들죠. 아, 오래 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본인이 그쵸? 했던 광고가 누구한테 넘어갔죠? 어, 이효리 씨, 오, 네, 아. 그리고 뭐 문근영 씨, 아. 에릭 씨. 어, 제대로 넘어갔네요. 회사가 성장했네. 어? 회사가 배팅이 좋아졌네. 어, 힘들었다가 성공했구나. 자리 잡았네, 회사. 이거 완전히 뭐 자리 잡았네. 최근에 김도하씨 보니까 동현이랑 하나 찍으셨더라고요. 어, 하나 찍었어요. 역시 X맨이야! 약해요? 아,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배승희 씨는 네. 혹시 뭐 CF 찍은 거 있으세요? 견디셔. 아, 그래? 아, 네. 아, 진짜? 숙주 해소 음료? 네. 어, 찍었어요? 숙주 해소 하는 거 짧게 찍었어요. 아, 네. 하나인가요? 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시작이지. 나이 어린데. 이제 네. 창창하니까. 야, 그렇구나.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방송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아, 우리가 이미지가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래. 좋으시겠어요, 이미지 좋아서. 아, 애를 하나 나. 애가 좀 많이 시작해줘. 결혼도 안 하고? 결혼, 혼인신고 하고 나야 된다? 네. 아, 그래요? 그냥 나면 안 돼. 혼인신고도 112 다셨다는 얘기. 여기요, 제 결혼한 사람이 있거든요. 아. 자, 2002년도에
이제 군 홍보대사를 주얼리가 썼어요. 아, 지금 이제 배슬기 씨가 하고 있죠. 네. 정말 군인들이 좋아하는 분이에요. 군인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니 군인 몇만 되죠? 60만 되나요? 예전에 60만 되는데 지금 뭐 더 늘었겠죠. 이제 그 국군 홍보대사니만큼 이제 그 군인들 무대 많이 섰잖아요. 그렇죠. 네. 군인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대 위에서 흥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고 있죠. 저는 그냥 웃으면서 손은 해맑게 그냥 웃으면서 손 흔들어 주는 거를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야. 손 흔들고 있잖아요. 너무 장안하는데. 우리가 군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 때 이제 그런 정치인도 아니고 이게 뭐야. 배슬기 매지. 아 이거 배슬기에서 이런 재미 없어. 아니 사단장이야 뭐야 이게. 근데 이 손짓 하나에 이제 우리 군인분들이 너무 이렇게 넋이 나간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고. 아니 군 홍보 공연 갈 때는 좀 의상을 좀 대담하게 입지 않나요? 저희가 주얼리 활동을 할 때 이 네 명이잖아요. 그래서 네. 컨셉이 다 있기 때문에 두 명은 치마를 입고 두 명은 바지를 입었어요. 아, 나눠서. 치마 담당이 누구예요? 지연 씨하고 서인영 씨. 아, 서인영 씨. 야. 말투가 아니 왜? 이상해요. 상상도 좋아.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그 네가 참 좋아라는 노래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게 되게 많아요. 네. 중간중간에. 네. 그러면 네가 참 좋아 이럴 때는 뭐 그냥 오 이러시는데 따라따라단 이렇게 돌면 무슨 큰일 났는 줄 알아요. 아치마 입고. 그러니까 이 슬렁거리는 게 안무에 따라서 오 이렇게 돼요. 아, 저 옛날에 말괄량이 할 때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내 어디가 좋아, 그래. 내 다리가 좋아, 그래. 나의 엉덩이가 좋아 할 때 그때가 그때 반응이 폭발적이지? 와, 그런 게 있어, 분명히. 군인들은 그거를 그래. 말만 듣지 않거든요. 떠올리거든. 내가 볼 때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홍보대사가 된 거예요. 아, 그래. 그게 그게. 우리 저기 사단장님이 가사 힘이 다 꺼내서 야, 이거 이거 좋아요. 슬기 씨 불러, 슬기 씨 불러. 아, 이거 된 거야. 어디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군인분들이 해주시는 저의 응원이 따로 있거든요. 말괄량을 할 때. 네, 어디가 좋아? 하면은 와, 여기서 막 소리가 와 이래요. 어디가 좋다고 네, 얘기하는 거지. 네, 다리가 좋아? 하면 다들 이제 네! 이래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웃음이 터진 적이 있었어요. 네, 어디가 좋아? 네! 그렇습니다! 야, 정말 이 독특한 진짜 좋다. 아, 우리 인형 씨 털기춤 출 때 정말 많은 분들 좋아해 주셨죠. 그분들도 같이 털었나요? 터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 다. 얼마나 신났을 거야. 오늘 잘 터네. 아니, 무슨 연결이 그래요. 야. 오늘 잘 터네는 뭐예요? 오늘 아니, 잘 턴다고. 야. 왜 김구라처럼 됐어? 아니, 박정은 씨는. 아니 왜 박정 씨 하고라도 화살을 나한테 돌려? 아유 내부 대신 연관 같은 거 연관. 연관은 정말 소녀시대 원더걸 씨가 안 나오는 얘기지. 이 두 분의 자리는 아마 이 친구들이 못 들어올 거예요. 이 둘 다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인기가 많으면 그 안티도 많죠. 두 분의 대표적인 악플. 악플. 제가 복고 댄스를 예전에 했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지금은 복고 댄스만큼 뭔가 대박을 터뜨릴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너무 강한 걸 쳤어요. 너무 쎘어. 너는 그냥 복고나 쳐라. 제가 뭘 하든 그게 꼭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박아서 복고가 보시길래. 너무 쎘어. 그 복고로 이게 10년 간당 10년 간당 불쇼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안 티가 많이 생겼을 때는 제가 드라마 끝나고 드라마. 나서 드라마 좋죠. 끝나고 나서 정말 저는 어우 욕을 그 드라마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많이 좀 타격을 입었죠. 광고도 그때 많이 좀 끊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예 그때 그렇죠. 이게 원래 앵커 분위기예요. 남이 의상이 사람을 만드는 거야. 남이 CF급 별로 안 분석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괜찮게. 그 드라마가 그때 그렇게 저조하면서 그때 마치 아마 재계약하고 맞물렸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어요. 드라마 제목이 그때 네, 고수 씨 나왔던. 네 남자가 사랑할 때. 남자가 사랑할 때. 불편하지 않니? 뭐가? 이렇게 서로 마주치는 거. 난 불편해. 다만 이제 시청률이 좀 안 좋았고. 그때 그래도 한 6 나왔잖아요. 5, 6.
아, 팔. 그러니까 예. 전체적인 아.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다 꿰고 있어요. 아, 그럼요. 박정환 씨는 처음 도전한 게 약간 좀 어려운 너무 캐릭터였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네, 너무 어려웠고. 예, 예. 근데 연기도 많이 부족했죠. 역시 또 오늘도 아픈 기억 하나 되살렸네요. 이겼었는데. 뭐 안티 뭐 아프리에도 우리 넷만큼 하겠어요. 안티가 그 뭐 제가 심한 아, 심한 분들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안티급으로 봤을 때 ABCD 중에서 메이저리그로 얘기하면 네. 저기요 더블 A. 더블 A 정도. 그럼요. 아직 약간. 네, 그럼요. 네. 본인은 메이저리그. 저는 올스타죠. 안티팬. 아 올스타예요 저는. 예. 우리 여기 넷 다 올스타예요. 나는 요즘 부쩍 중요도 올 때 밋밋했는데 요즘 아주 좋은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 이 사람도 올스타가 다 올스타예요 우리. 이분은 복귀와 함께 성공했어요. 예. 올스타에 복귀했어요. 윤종신 씨도 오락 프로그램 하게 되는 안티가 별로 없었는데. 없었죠. 본격적으로 늦둥이 생활 시작하면서 그렇습니다. 어, 메이저예요 메이저. 왜냐면 그렇게 되면 욕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과욕이 있는 거야. 나이는 있고 그러니까. 어. 빨리 막 치고 나가야 되는데 계속 요즘 그 주워 먹는 이미지 내가 보니까 앞으로도 달더라고 애들. 내가 보니까 그 회도 연출된 걸 수도 있어. 전날 회집에서 회를 먹다가 아 그 이거야. 아, 나를 알릴 수 있는 정도의 기회다. 내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 그건 이제 말실수한 거고. 그건 말실수한 거고. 예. 저희 여기 라두스타는요, 2001만 하면 끄집어냅니다. 요거는 yes or no로 대답해 주세요. 남자애인한테 대시 받아본 적 있다. 오, 예. 아, 그럼. 예스. 있어, 있어, 있어. 그렇죠. 내가 봤을 때 있어. 배석이 씨는? 저는... 라고 생각을 하네요. 에이, 있잖아요. 그게 연예인인가 아닌가 있잖아요. 생각하는 건가요? 네, 예스. 어, 두 사람 다 예스예요. 어떻게 들이댔던가요? 뭐 전화 내지는 뭐 만나서? 쪽지. 아, 쪽지를 줘요? 아, 그래요? 스타일리스트 분에게. 우와. 저에게 주라고. 그 되게 옛날 방식인데, 그 어른이. 우와. 아니요. 어르신이. 아, 되게 옛날 방식이라서, 옛날 방식이라서. 중견 연기자야? 뭐야. 아, 그래, 아니, 쪽지. 그때 신인이었어요. 완벽하게 교육을 끝낸 상황이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분은 지금 활동하시고 계세요? 네, 활동하고 계세요. 여기다 어떻게 좀 적어주면 안 되나? 이름만. 얘기 안 할게. 아니면 이 인생만 좀 적어봐. 여기다 좀 적어봐요. 아니, 저희만 알고 있을게. 적어봐, 좀. 아니요. 근데 이게. 아, 좀 적어봐요, 여기다. 과정을 해요. 아, 실패했어. 과정을 해요. 아니, 여기다 적을 수 있잖아. 그러셨나? 이런 거 되게 집요해요. 네. 이거 되게 좋아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랑 사겨요. 이런 알았지, 얘기를 들었던 적은 몇 번 없어요. 저기요. 예. 네. 우리 김구라 씨한테 적어 주세요. 이거. 좀 이따 방송 끝나고 적어 주세요. 아니, 지금 앉아 주시면 제가 그럼 최근 일 하나 제가 얘기할게요. 최근이 뭐 있을 게 있어야죠. 아, 그래요? 저기요. 아 여기 나이 뭐 40 먹고 우리가 그런 걸 얘기하게 생겼어? 그럼. 얘기 안 해. 진짜. 아마 이니셜을 이니셜을 다 적어야죠. K는 이거 다 꼬라잖아. 아니 왜 그걸 꼭 아셔야겠어요? 두 번째까지 K 다음에 하나만 더 해주세요. 아니 된 것도 아니고 대시만 한 건데 뭘 그게 뭘 문제야? 연예인의 30%가 K예요. 아, 정원 씨 나랑 사겨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신인 때 그냥 관심이 있는데 나랑 연락 한번 해볼래요? 라는 그런 나이가 위에요? 지금 네, 위였어요. 근데 한 명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통통하고 그렇지, 대시예요. 몇 명 정도 됐습니까? 한 다섯, 여섯 명 정도 대여섯 명? 아니, 그중에서 그럼 대시한 사람하고 사귄 적도 있어요? 없어요. 아, 그래요? 솔직히 신정환 씨가 이렇게 뭐 작업 본 적은 없어요? 저요? 전혀 없었어요. 저요? 아, 저희는 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동생. 예, 예.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저희 둘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 왜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자, 저희 둘은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아, 뭔가. 자, 여기까지만 중간에 누가 있단 얘기야? 중간에 누가 있단 얘기야? 아, 추측하시지 말고 여기까지만 예,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은. 둘이 남매인가요? 아니. 박정환 씨가 처음으로 내 대본을 딱 들었어요. 김구수 씨 때리려고 했어요. 말씀 좀 하시라고. 박정환 씨를 매력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 반면에 배승희 씨는 사실은
다크호스야. 데뷔 시즌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데뷔 시즌 2년 됐나요? 네, 2년. 2년 아직 안 됐어요. 밥 먹자, 뭐 술 먹자 이것도 다 대시예요. 아, 그럼! 그러면! 근데 그냥 좋은 선배로서 네. 가르쳐주려고. 아, 한번 지나가면서 뭘 선생이야? 밥 먹는 걸 가르쳐요? 뭐 지나가면서 야, 승기야 밥 한번 먹자. 이건 아니지. 승기야 4시간 돼? 뭐 이런 거. 4시라고 하면 정말 딱 뭐라도 뭐 꽃다발이나 뭐 선물이라도 그래도 프로포즈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차라리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어 한다 이거를 뭐 누굴 통해서 전해 듣거나 뭐 이런 거는 괜찮죠. 아니,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지. 처음 시작을 밥 먹자 술 먹자 시작했지. 뭘로 하는 거지? 그게 많았구나. 최근에 밥 먹자 술 먹자 누구 있어요? 붐 있죠, 붐. 아, 붐 있어. 아, 그치, 아니, 있어. 그것만 알아. 나 얘랑 친한데 얘 있어. 붐이야. 100%야 이놈은. 아, 붐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 아니, 아, 얘기해서 얘기해. 돼. 괜찮아, 괜찮아. 붐 얘기해, 괜찮아. 네. 천명은 붐. 붐. 어, 그래. 내일 뭐해? 우리 밥 먹을까? 뭐 식사 한번 하? 나 있어요. 있죠. 일단은 100%야, 붐하고 걔네들은. 아, 기본 베이스예요. 네. 그 친구들은 기본 베이스예요. 뭐. 아니, 근하게 방송하는 친구들인데 뭐. 아.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알쏭달쏭하게 차라리 진심이 느껴져서 네. 내가 너가 참 좋으니까 한번 좀 좋은 만남을 아. 가져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좀 아, 그런가? 그럼 한번 만나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해. 어, 어쩌라고요? 맞아. 맞아. 왜냐면, 남자들이 거절할 거, 거절을 당했을 할까봐. 때를 대비해서 그래. 창피하니까. 대비해서 부드러운 어떤 그렇지. 걸 마련하는 거죠. 커피 한잔 할까? 그렇다고 같은 연예인들끼리 그거 막 다 얘기하고 다니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지금 다 얘기하잖아요. 아니, 아니. 근데 제가 어디 무슨 중요한 일 갈 때는 눈을 가리고 갑니다. 기도 많아 가리고. 나는 저 배세기 씨 판에 곡을 줬는데도 네. 그냥 전화하기 미안하더라고요. 저 애잖아요, 곡 주셔서. 아니 뭐 그 어떤니 이런 거 좀 물어보고 싶은데. 아 그래요? 좀, 그, 그럼요. 아니, 잠깐만, 아니, 그러면 저는... 잠깐 그러면 이제 매니저 통해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니 저는 연락 많이 되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대선배님이니까 어려워가지고 먼저 네. 전화하기. 아, 저는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니, 근데 괜찮아, 괜찮아? 네, 전화해도 돼 밤에? 어 알았어. 아, 노래 연습 좀 시켜야겠는데. 아 이거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부담이 되거든요. 아니 아니요, 너무 좋아요. 한 새벽 2시도 괜찮아요? 뭐야, 새벽 2시라는 건 뭐야? 아. 아니, 음악적 영감을 이제 네.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아니, 말하는 게 더 영감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야, 아, 영감. 주워먹는데? 몇 번 주워먹어? 어, 지금 윤종신의 혼이 돌았어. 그래서 저는 부러운 게 그거예요. 요즘 친구들은 네. 전화를 또 하면은, 근데 흔쾌히들 다들 와요. 그래서 에이. 가면은 막 이렇게. 진짜로 여자 연예인 분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예, 막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어 없었죠 우리 때는 없었어 이상하게 아쉽, 생각하고 아쉽네. 신고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때는 우리 또래들은 그렇거든요 그럼요 자 일단 뭐 마음만 아프니까 넘어갑시다 선배님 후배인데 아마 그 친구도 아마 이분들 그 명단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누구? 대단한 분이거든요. 정말 그 살아있는 정말 연애 화신인데. 나한테 적어. 난 괜찮아. 전설이 있어. 적어봐. 그러니까 어떤 전설이 있냐면은 누구야? 어떤 전설이 있냐면은 누군데? 오케이. 어떤 전설이 있냐면은 알았어. 저기요. 아, 잠깐만요. 우리도 몰라요. 아니야, 저기. 우리도 몰라요. 아니야. 지워. 먹어. 지워. 아니 분이 어떤 전설이냐면은 한 여성 그룹을 전체를 다 한번 네. 훑은 친구가 있어요. 네. 아, 나 누군지 알아요. 아, 나 알아. 네, 이렇게. 아, 나 알아. 알아요. 아니. 어, 아니야? 리더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대시를 쫙 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그. 예.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근데 그, 그렇구나,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그거 걸렸냐면은 대시를 한 번씩 다 했는데 그 팀들도 사실은 서로 몰랐대요. 왜냐면 비밀이니까. 아, 대기실에서 전화 이렇게 오더래요. 그 전화를 받다가 연속으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끊자마자 바로 다음 멤버한테 전화하고. 끊자마자 다음 멤버. 일단 서로 누구야, 누구라 하다가 한 멤버가 이렇게 전화번호를 봤대요. 어? 잠깐만? 그 눈이 뒷번호를 딱 눌러보니까는
그 오빠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날 술을 먹자고 회식을 했대요. 네. 리더가 야 잠깐 오늘 뭐 해봐 술 한잔 먹자고 마시다가 걔 맞지? 아. 이 언니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네. 그게 잠깐만 그 그룹은 뭐예요? 네? 여자 그룹 일단 주얼리는 아닌 게 확실해요. 야 나는 정말 그게 기분이 눈망울이 난 이렇게 초롱초롱한 거 처음 봤어. 내가 말해 컨셉 다 뭔지 알아. 형사야 형사 우리 컨셉 여자 그룹 의상 컨셉 형사 여자 그룹 이거 통일 하지 마요. 그럼 우리도 좀 보여줘요. 우리도 아니, 좀 알자. 우리 MC끼리만 좀 알고 우리, 얘기하자. 아니 우리도 게스트인데. 아니 근데 신정환 씨가 신정환 씨가 이건 안 줬어. 지금 안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봐봐. 진짜 안 줬어. 아 이거 왜 이래? 야. 아니 이거 얘가 안 줬어. 나도 입장이 안 차잖아. 그럼 내가 보기만 할게. 아니 얘가 안 줬다니까. 야 구라야. 어디 이상한 형이야. 얘가 정보 있다 갔는데 아 진짜 형 야 이거 동생 형이 이런 거 좋아하시네 야 아. 얘가 안 줬어 지금 진짜로 알았어 아, 근데 이거에 왜 이렇게 갑자기 흥분했지 정말 아 이런 거 한번 이게 너무 궁금해 이런 거 알고 싶고 나만 모르면 나만 바보 된 거 같고 아 근데 이것도 좀 반대가 나 좋네 좋네 너무 재밌는데요 아 그래요 네 재밌어요 아, 야 재밌대 우리 힘들어 진짜 우리 재밌는데 진짜 아 나 너무 힘들어 오늘 두 사람이 좀 안 흘려요. 지금 제가 주사 먹어야 되는데 여운 없는 개그래. 여운 없는 오늘. 아 지금 온몸에 지금 갑옷을 지금 차고 있어. 갑옷 주소. 갑옷. 이런 건 안 주소. 빈틈이 없어. 빈틈이. 주소. 오늘 주술 거리가 좀 없어. 참. 오늘 단둘이 잘하는데. 내가 오늘 좋아하는 거 아는 게 중요해. 자, 형들 좀 주세요. 아, 아까 이거 안 가르쳐줘가지고 삐졌어요. 야, 근데 나 가르쳐. 근데 너 알려줘 나. 아니 근데 얘가 나 안 가르쳐줬어. 아, 그랬어? 알았어. 만약 가르쳐줬으면 죽었어. 거의 뭐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은 고품격 음악 전문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예. 라디오 스타그죠? 네. 가요계 두 천사와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방송 가자도 뭐였죠? 네. 음악인이죠. 예. 음악인, 가요계 천사죠? 네. 예. 자,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있죠. 예. 네.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예. 야. 우리가 안 주니까 이런 거야. 아, 죽게! 아, 진짜 없어 보인다. 죽게! 줘봐. 봐봐. 죽게! 이런 거 하지 마! 야, 안 주니까 이런 걸 안 해. 아, 짜증나. 아, 진짜. 그냥 우리 말고 우리 때 모금 하나 주자. 니네들이 흘려야 내가 먹는다 말이야. 나 한마디만 던져놓으면 항상 이렇게. 자, 아니 갑자기. 근데 두 분은 노래방 가면 애창곡 부르시는 애창곡은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사랑밖에 난 몰라. 굉장히 좋아요. 짧게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잘한다. 네, 잘하시네요. 그 눈빛이 너무 머리를 긁으면 잠깐만. 아니, 머리를 긁으면 되는 거예요? 각질 떨어졌어, 지금. 아니, 저 이런 거야. 각질이. 어이, 좋아. 아니, 주셨네. 여기서 주셨네, 하나. 예. 주석이 아니고 현상을 보고 표현한 거예요. 머리, 그 부르시면서 머리 닮으면 어딜 긁으세요? 야, 내가 나는 뭐만 하면 주는 거니, 나? 내 독자적인 거야. 머리 감고 나와라. 그게 머리가 굳은 거구나, 굳은 거. 아, 이쪽에 스프레이가 뭉쳐가지고요. 저 다 들어서 그래요. 그만큼 편하다는 거예요. 예, 편하다.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사람밖에 난 몰라. 우리 저기 박슬기. 어,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말고 막 미안해. 우리 박정아 싫은가 좀. 아, 미안해요. 아, 싫어하고 있지 마. 네가 뭔데 나한테 싫어해? 참. 나보고 싫어해. 박정아 씨는? 어, 씨는. 네. 어 저는 어, 장혜진. 아, 목소리 톤이 네 개로... 좀 어울릴 것 네, 같아요. 네 개로도 참 좋아하고요. 장혜진 씨 노래 좀 보여주세요. 짧게만. 걱정 마 기다리고 있어 아직 멀지 않아 조금만 더 힘을 내 야 좋아 아 근데 배슬기 씨 할 때는 이거 없었는데 야 작게 동그를 주네 아니 머리 굽느라고 넘어간 것 같아요 저기 벽에다 한번 부딪히실래요? 왜냐면 통증 때문에 간지러운 게 없어지는데 이 대본 PD 좋은데 어 쏘리 예. 야, 한번 시원하게 긁으세요. 이거 역시 뭐 가르치. 고기였구나. 고기 포인트가. 어. 아, 고기였구나. 아니, 고기 닦아주셔야 돼. 그렇지.
냄새 맡으려고 그러지 마. 뭐야 이게. 잠깐 그거 저거 대본 좀 줘요. 네? 우리 조카 갖다 줘. 그냥 용돈을 줘라. 아, 뭐 그런 걸 주냐. 아, 조카들한테. 이건 뭐야. 야, 아. 신정아 씨는 분위기 띄우려면 무슨 노래 부르냐? 아름다워. 오, 막, 신난다. 신난 갈등했지. 내가 그거 해도 돼. 내가, 야, 정아라, 그것만 하면 안 돼. 그것만. 야, 그거라. 아, 아직 속으로 그랬어요, 사실? 진짜로. 야, 정아라, 그거 하지 마.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런데. 야, 참, 정말.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윤정희 씨는, 정아라, 그거 해라. 그거 받아먹으려고. 그치? 잘 터네. 김현정 씨 노래죠. 뭐 돌려나 이런 거 뭐 아니 이게 분위기 이제 없을 때 난 너무 쉽게 봤어 그렇지 아니 너무 몰라 야 어, 아, 그래 내년 독신 나와야 발음을 똑바로 하면 절대 안 돼 그 프로의 세계 그 세계에서는 네. 발음 똑바로 하면 이단아 이단아 취급 받아요 네. 좀 배워 난 너무 쉽게 봤어 그렇지 아니 다 돌려나 보이자 발음만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다 돌려나 오늘 그 세계에서는 알아주는 이 발음을 한 번 참 저희들이 모르는 세상을 신정아 씨가 많이 가르쳐 주세요. 다음에 저희 세계로 한번 오세요. 예. 한번 갈게요. 한번. 예, 예. 자, 그래. 시간이 없다니까요. 근데 저 그거 알아요? 아까 제가 그 못 다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네. 아까 사실은 그게 두 분이 아까워. 아, 우리 다 알고 싶어요. 이리 줘봐. 이리 줘. 우리 이리 줘봐봐. 자, 자, 이리 줘봐. 이리 줘봐. 이리 줘봐. 그냥 줘봐. 계속 두 분만 그러시니까 궁금해요. 저, 아, 내가 뺏어올게. 네. 뭐라고 저랬어요? 아무것도 네. 안 썼지. 야, 야, 야. 아무것도 안 아니, 난 너무 궁금해서. 아무것도 안 썼어, 아무것도. 대본이잖아, 여기도 있잖아, 나도 여기. 야, 야. 아, 야. 이런 거 궁금해 하는구나. 좋아하네, 형님. 아. 아무것도 안 썼어. 야. 어떻게 아무것도 안 썼지? 야. 야. 아, 알겠습니다. 또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네. 예. 저희 주얼리가 새로운 멤버 두 명을 더 아, 추가를 그래? 해서 예.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고 또 어려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소녀 감성이 좀 덜한 대신에 아마 그 친구들이 소녀 감성을 대신해 줄 것이고.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DJ야. 그렇죠. 자, 그리고 일단 머리가 간지러우시는 배숙이 씨. 새해는 두피 관리 좀 하시고요. 예, 예. 혹시 그쪽만 머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죠? 아, 예. 까먹었어 할 말을 좀. 얼마 전 지금. 저는 제 솔직한 모습 계속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인간적인 면을 앞으로도 쭉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정원 씨. 네. 공식 질문. 사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우리 네. 박정아 씨에게. 네. 정아 씨에게 연기란 어떤? 박정아 씨에게 연기란? 매워요? 새로운 쓴맛을 보여준 네, 그런 장르였고요. 제가 또 도전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지금 계속 뭐 도전 중이시죠? 아, 근데 네. 연기 좋아요. 연기 좋죠, 뭐. 그럼요. 음악이란? 음악이란 세상을 만나게 해준 저만의 통로인 것 같아요. 아, 네. 우리 배슬기 씨에게 두피란? 피를 봐야 되는 거? 아니, 잠깐만, 박정 씨. 아니, 음악 하기로 오세요? 고정 존재죠. 음악이란? 우리 배슬기 씨에게 음악이란? 달콤한 인생 같아요. 네. 달콤한 인생. 그냥 음악하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 좋고요. 물론 쓴맛도 있겠지만 그게 다 달콤해지는 것 같아요. 저한테 다 달콤한 약이 되어 오는 것 같아요. 두 분 오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아, 진짜 오랜만에 정말 스튜디오 분위기가 좋았어요. 예, 좋았어요. 아, 예. 최고였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신 우리 박정아 배슬기 씨의 숯불이송 들으면서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만나요. 제발! 제발!